안녕하세요. 세프투스 코리아 정철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ISO 선반 인서트 코드, 즉 형번에 대해서 쉽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부 시간 이제 뭐 굳이 나누자 그러면 1부, 2부로 나눴는데 1부 시간에는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해결책 내지는 서로 이제 그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말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까 얘기인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지금 상태 어떤지 확인해 주세요. 아이고, 방금 하셨던 말씀 하나도 안 들었다는데요? 아닌데? 우리가 이어폰을 들어야 되나?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들려. 네, 들리네요. 들려. 네. 들려. 지금은 들려요. 지금 아까 지나갔던 내용인데, 그, 박철호님께서 질문하셨던 열처리 세게 들어간 거라면 뭘 써야 될까요? 근데 아까 뭐,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경도형 재종인데 뭐, 세코를 예로 들면 TH1000 뭐 이런 재종들이 있고요. TH1000? 다른 회사는 또 다른 재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경도가 그 열처리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만약에 뭐 HRC 55 이렇게 넘어간다면 CBN을 보시는 게 아까처럼 맞고. 네. 자, 그러면 네네. 우리 2부 시간에는 네. 뭐라 즉석적인, 이제 즉흥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인서트를 주문을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구상에다 전해가지고 저희 45씩 가공할 건데 황사 갈 거예요. 황상용하고 정상용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보내주는 이제 인서트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실제로 궁금한 거는 이 인서트를 좀 전문적으로 아까 저기 그 윈터폴님이나 땅타님처럼 전문적인 뭔가를 해가지고 좀 주문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 그러면 어떤 식의 주문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단톡방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이게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받을 때 막연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45신데 인서트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막연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되나? 똑같은 45시지만 뭐 사이즈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공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에 질문자야. 네네. 그럼 내가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질문을 받는 사람 쪽에서 답변하기가 쉬운지 네네. 여기도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몽쉘 JH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혹시 단톡방에 닉네임이 어찌 되시는지요? 몽쉘 JH님 우리 단톡방 패밀리신가? 일단은 패밀리가 아니시면 패밀리 등록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러신다 그러면 자주 들어오세요. 알람도 꺼놓지 말고. 자, 우리 저기 그 세코툴스에서 근무하시는 정철인 매니저님께서는 저희 단톡방에서 철인 28호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네네. 어떻게 질문을 해야 우리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지 네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료 화면을 가지고 온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이제 준비해온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잠깐만요. 네. 방금 저기 우리 몽쉘님 질문 있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빨리 질문 주세요. 지금 다른 설명 들어야 전에 일단 질문 한번 바꿔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핑 중이신가? 이제 올라와. 여기. 실시간으로 보면. 네네. 이게 진짜 우리 힘드는 말 하잖아, 지금 여기 보면. 네.
지금 진짜 힘드는 말. 내용이 너무 좋군요. 감사합니다. 김혈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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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디 좀 쉽게 좀. 김혈림님. 내용이 너무 좋군요. 이게 제가 진짜 좋은 내용을 제가 베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오늘 엄청 좀 기획도 좋았고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 모셔다 놓고 제가 괜히 막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었는데 이렇게 너무 힘드는 말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몽쉘님 질문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케이. 지금 올라왔어. 순철을 가공하는데, 황삭, 정삭, 일반 철용 쓰는데요. 순철은 일반 강용 쓰는 거 맞죠? 네. 근데, 100% 철. 일본에서 완전 100%. 이게, 그냥 철이 철 아닌가요? 뭐, 100% 철이 있고, 뭐, 그럼 50% 철도 있나? 순철. 어차피 소프트 스틸.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 네. 우리가 기준에 보면 그러면 탄소가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0%라고 하는 거 보면은 탄소가 그렇죠. 아예 안 들어왔다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보면 45C나 네. 뭐 공구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조용 공구강, 뭐 구조용강 이런 거 쓰면 탄소가 보통 뭐 20%, 25%, 30%, 뭐 40% 들어 있는데 100%라 그러면 SS200 SS400 뭐, 그 정도 수준까지도 내려가는 건가요? S20C, S10C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가공성이 그쪽에서 가까워진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봐봐 윈터펄린 또 왔어. 봐봐 순철 질긴데 와 순철 질긴데 이 양반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윈터펄린 자 우리 자 정철인 매니저님 말 듣기 전에 우리 윈터풀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와우. 자, 100% 철이면 황정상용 일반 철용으로 쓰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팁이 있을까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그 철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코 위주로 아마 이제 추천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윈터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가공을 하시는지 윈터풀님 한번 의견 한번 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땅터님도 한번 땅터님 안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가신 거예요? 저요 손 들고 빨리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어떤 말인지. 이 양반들이 말이야. 나 혼자 할 때는 도와주지도 않고 있더니 말이야. 전문가 나온다 그러니까 오셔갖고 너무한 거 아니야? 다음에 나 저기 실시간 한다 그러면 알람 설정 꼭 해놨다가 반드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질문 들어오면 다 답해줘. 이 양반들이. 네, 그래서 금방 달아요는 그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게 인서트에 대한 정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냥 대구터 거 그냥 쓰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제가 이런 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준점을 잡아놓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질문 받을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소재에서 가공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달아요라는 힌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제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제품보다 덜 닳는 거를 선정해드리면 어쨌거나 가공 수명이 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질문해 주실 때. 내가 봐서는 우리 정찬이님이 한 수 아래인 것 같아. 저기 윈터풀님 다른 거 안 물어봐. 그냥 바로 나오잖아. 융착에 강한 브레이커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인서트 Z 앞 지읒 앞에 아니에요. 그냥 오타 나신 거예요. 아 오타. 네. 정상입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는 융착에 강한 브레이커 유리하다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그 소재의 탐사 함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제가 네. 아까 저기 그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청철이님 오셔가지고 제 공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인서트 달아지는 거를 이제 구성 인선, 그 다음에 마모,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랬지 내가? 그, 저기, 깨지고 뭐 달아진 거? 치핑 뭐. 치핑.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보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SS200이나 SS400 이런 걸 하면 쇠가 무른 것 같아도 깎일 때 굉장히 강하더라. 그러면서 이게 그, 이렇게 우리가 산소로 이렇게 절단을 하다 보면
산소 절단면 혹시 이해되시나요? 산소 절단면이 생기듯이 인서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아까 간략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몽쉘님이 그 이야기를 질문을 하시는 거야. 순철 가공하는데 황정삭 하는데 쓰는 게 어떤 거냐고 이야기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죠? 그 대구택 거. 네네네. 그 코팅되어 있는 거. 네네네. 그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몽쉘님처럼 많이 못 써요. 조건을 예를 들어 순철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도 빠르 이제 상대적으로 회전수도 빠르고 그 이송 속도도 빨리 가야 이게 끊어지거든요. 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빠르게 가야 끊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계속 엉켜가지고 네네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몽쉘님처럼 달아진다는 말이 네.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 이렇게 달아지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나도 궁금했다거든. 근데 이제 윈터폴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인서트 앞에 들러붙어서 정사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까 우리 저기 그 청인철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성 인선이 네.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거고 몽쉘님이 정보를 주셨는데 대구테크 CNMC 막 근다니까? 대구테크 CNMC 쓰잖아. 16004 저거 쓰는 거 나도 똑같이 쓰는 거잖아. 근데 지금 정삭은 교세라 걸로 쓰시는데 이게 지금 이 두 개를 쓰시는데 다 달아진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여기에 대해서 이 청철이 매니저님이 추천해 줄 만한 공구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편적인 원리로 말씀드리면 아까 윈터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철의 이제 강의 탄소 함량이 낮으면 네 강의 탄소 함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칩이 가공을 하면서 인선이 끝에 눌러붙는 이제 인선 끝에 눌러붙는다는 구성인선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참, 이 구성인선이 뭐예요? 구성인선이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는 안 되나 그게? 이게 구성인선이 이제 옛날 이제 일본 용어들을 좀 이제 번역하면서 넘어온 거다 보니까는 우리가 딱 구성인선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직관적으로 와닿지 못할 수 있긴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빌트업 엣지라고 부르는데 엣지 인선 위에 빌트업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인선이 이제 소재에 있는 소재의 찌꺼기가 인선이 눌러붙어 가지고 인선이 형상이 변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걸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특화된 인서트가 세코에서 출시가 되나요? 있죠. 특정 인서트라기보다도 네. 일단은 구성 인선 같은 경우는 해결책은 인선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구성이 덜해요. 그리고 인선 예를 들어서 인서트 표면에 반딱거리게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는 인서트도 잘 되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여기 순철 같은 경우에는 절삭 속도를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속 가공용 제종 유리합니다. 아... 그래서 순철용 제종이라고 순철 그 소프트 스틸 저탄소강이나 순철이나 이런 쪽에 유리하다고 하는 제종들은 일반적으로 P25 이런 범용 제종보다도 P15, P05 이런 쪽을 조금 이제 제종은 단단한 제종을 좀 많이 추천하고 인선은 날카로운 거를 많이 추천을 해요. 샤프 엣지 잘 알고 계시는 게 맞고 윈터펄림 샤프 엣지 네네 그래서 제종 같은 경우는 고속 가공 제종 설명을 보면은 고속 가공용 제종이라고 나와 있는 애들이 좀 더 효과가 그 말 그대로 닳는 것 자체도 확실히 좀 더 덜하고 무엇보다 그 순철 가공할 때 높은 절삭 속도에도 버틸려면은 고속 가공용 제종을 사용합니다. 혹시 몽쉘님 뭔가 해결책을 찾으셨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P05, P15 요쪽 제종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 제종이 P25, 35다라고 할 경우에 만약에 단속이 심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단단한 제종으로 연마급 샤프 엣지가 좋다고 지금 윈터폴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봤는데 연마급이라는 게 천반 인서트 연마라고 하는 건 날을 세워주기 위한 용도로 연마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G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 부분이 효과도 확실히 있죠. 근데 저 정도 되면 네네. 황상용으로는 좀 적용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정삭 아무래도 정삭 네. 쪽에 네. 그러면 중요한 황삭은 제대로 쓰면 될까요? 좀? 왜냐면은 이 G급 이 연막도 샤프엣지라고 하는 G급 자체가 네. 정상용으로 주로 나오고 황상용에서는 선반에서는 저는 얘를 갖다가 뭘로 쓰냐면
그 열철이 된 거. 네네네. 열철이 해가지고 거의 이제 연마 수준으로 네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들은 죄를 쓰거든요. 연마급 인서트요? 네. 아, 네네네. 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얇게 네. 0.1, 0.2 정도를 쭉 밀고 나가요, 천천히. 네네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황상용으로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황상용으로는 일반적인 고이성용, 높은 이성용, 어차피 이성 자체가 높다 보니까는 뭐, 네. 이 양반들이 진짜 윈터폴님 이거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아니 이분은 전문가입니다. 아, 당신 욕하는 거야. 아니 제품명을 이야기해주라고. 제품명을 어떤 제품을 시키면 되냐고. 어떤 거 시키냐고. 아 얘기해도 돼요? 아 이야기해야지. 아니 진짜 이 양반. 아니 그거를 이야기해줘야지.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고 나한테 그건 그걸 이야기, 아, 이거 쓰세요. 찍어줘야지. 일단, 셀코 기준으로는 제종은 P05니까는 TP0501, TP1501 이쪽이 있고. 지금 당장, 아,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구나. 자, 내일 아침에 전화하셔가지고, 몽쉘님, 공구상에 전화하셔가지고, 셀코, 뭐라고요? TP0501, TP1501 이쪽 제종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추천을 할 수 있는데. TP0501. 일단은 TP1501을 써보는 걸 먼저 권장을 드리고, 왜냐면 좀 더 안전한 쪽으로. 그래서 그것도 더 빨리 닳는다고 하면 0501로 넘어가는 게 맞고요. 들으셨죠? 그걸 주문해. 그거를 주문해가지고 써보세요. 써보시고,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만약에 성능이 뭐 별 차이 없다, 안 좋다 그러면 바로 고소해버려. 바로 고소해버려. 그리고 연마급 G급 샤프 엣지로는 지금 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정상용으로 MF2 쓰긴 쓰는데, G급을 찾는다고 하면 MF1이나 서스용 칩브레이커 이런 쪽으로 늘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칩브레이커를 연마급이라고, 연마급 칩브레이커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서스용이나 이쪽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아... 자, 몽쉘님 어떻게 좀 해법을 찾으셨나요? 저희가 정답은 알려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아니야, 오늘은 정답을 알려줄 수 있잖아. 알려드릴 수 있잖아. 있죠, 네. 있잖아. 네네. 자, 정답은 세코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공부 시키시면 되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해법이거든요. 저희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해법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 중에서 좀 이렇게 우리 윈터폴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샤프 엣지, 그다음에 연마급 샤프 엣지가 있고, 그다음에 G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공구를 사용하셔야 좀 정사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접근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은 네. 그렇게 말이 맞는지. 이게 그 뭐지? 영업을 하다가 오신 분이면 딱 확신이 생기게 딱 이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술을 하다 온 사람은 꼭 뭔가 포를 이게 사기를 치려고 그래도 손발이 맞아야 사기를 치지. 아니 그 정답이라고 하면 되지. 아니 답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아니 써보고 아니면 때문에. 물어주면 되잖아. 아유 날로 먹는 방송. 여러분의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자 어떻게 옹셀님 해법은 찾으셨는지 모르겠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질문하는 방법, 대충 어떤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정철인 매니저님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자료 준비해 온 거를 이제 한번 풀어보시죠. 네. 한번 자, 제 얼굴이 아니라 자료 화면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얼굴 나와야지. 확실하게. 자, 이분입니다. 전문가라고 보신 분. 오늘 저 길 가다가 주소 오신 분. 자, 여기서 아까 사진들을 여러 개를. 1번? 아, 잠깐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거를 넘기고. 그림판으로도 또 재밌게 얘기를 했네요. 또 저희 또. 여기 저장 안 함. 자, 요거는 아이고. 요거 한번 찍어 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자. 회사 소개는 지나갔고. 자. 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한 20페이지 정도 준비했는데 아마 오늘 다 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 오늘 저희가 예정한 시간이 잠깐 이제
일단 띄워놓고 이야기하다가 아까 8번이었죠? 질문. 네. 음악이 나오네. 꺼. 됐어. 뭐야? 잠깐 나온 사이에 또 질문이 올라와 있던 거야? 그러면 잠깐만. 됐다. 여긴 질문 창 없으니까 들어가면 되고. 자, 잠깐 어디? 가공하자님, 안녕하십니까? 중복된 인사가 될지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잠깐만 그러면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만 더 읽어보고 갈까요? 네, 네, 네. 자, 세코 기준 장사금 F1, F2, TP 0.30. 오, V260에서 280, 0.1, 0.3 정도 순철 가공이 좋습니다. 가공과자님, 이분 지금 가공과자님이 지금 제시해준 이 조건값의 공구는 어떤가요? 이거 세코인가요, 이것도? 1030, TP 1030, 네, 세코 얘기네요, F1, F2. 아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공구하고도 차이가 없죠? 1050, 1030. 서밋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방법은 약간 차이는 있죠. 근데 뭐 기본 원리는 지금 칩브레이크가 F1, F2인 걸로 봐서는 완전히 날카로운 걸로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서밋인 줄 어떻게 알아요? 아, 이건 TP1030 제종 서밋인 거는 제가 이 세코 이건 저건 제품을 많이 봤으니까요. 아, 네. 그렇구나. 윤수님, 세코는 CP500이 최고죠. CP500? 서스용으로 또 서스용, 나사용 다양한 용도로 많이 나옵니다. 홈 가공용으로도 쓰고. 우리 윤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소스를 주로 많이 하시나 보죠? 가공을? 불가학령님, 카탈로그 보시면 추천 피드가 낮은 쪽이 날카로운 영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날카롭다는 거는. 예. 네. 아니, 추천 네. 피드가 낮은 쪽이 날카롭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 초점이 안 맞네요. 오이. 뭐야, 내 카메라가. 아, 이래서 아까 저기에 있었어야 되구나. 자, 이게 일단 보면, 이거는 추천 피드가 안 나와 있, 아, 있구나. 아, 여기 있었어, 여기. 이 앞면에. 이 대구태 거나 다른 거는 다 뒷면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세코는 요 앞면에 있습니다. 앞면에. 이 혹시 세코 건데 뒷면에 있으면 정품이 아닌 걸로. 맞나? 네? 앞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정품이래요. 정품 스티커니까 뭐 그거는 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네네. 여기서 지금 아까 불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추천 피드가 낮은 쪽이라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F라고 나와 있죠. 피드. 아, F값이. 네. 지금 이게 0.36, 0.34 이렇게 기본 권장값으로 돼 있죠. 아. 0.36에서 0.34인데. 네, 네. 이게 추천 피드가 낮은 쪽이 날카로운 형상. 이것도 자료 화면 준비해 왔으니까 아, 그러면 보시죠. 이따가 자료 화면 보시면서 하고 네. 그다음에 한성인지 님. 한성 엔지니어링, 한성 엔지니어링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세코 제일 비싸요. 저 드릴 말씀이 없네, 이거. 아, 지난번에 이거, 누구지? 그, 수진님. 수진님. 네. 수진님께서, 아니, 아, 죄송합니다. 최준호님께서. 네네. 최준호님께서, 세코 거 비싸요! 라고 하셨거든요. 비싸요. 비싼 만큼, 성능이 좀 나을 뿐이지 비싸요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비싸죠. 좋은 건데 뭐 그런가? 일단은 제종의 수명의 일관성도 그러면 네. 자 여기에서 잠깐만 오늘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분이 21분이 계시거든요. 21분이 계신데 제가 이거는 길거리 길 가다가 주소원 우리 정철이님한테 이제 부탁드린 게 아니고 제가 세코 직원한테 정식으로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혹시 요즘 인서트 값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우리 그 구독자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저렴하게 좀 어떻게 뿌려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혹시 제가 그 권한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저도 여쭤봐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의사를 타진해 주시면 어쩔까 싶은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가형 제품도 또 있어요. 또 세코가 지금 프리미엄 라인이랑 저가형 라인이랑 둘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싼 걸 싸게 사는 거하고 네. 비싼 걸 싸게 사는 거하고는 아 그렇죠. 다른거거든.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거는 안 그래요? 아니 비싼 걸 싸게 사야지 싼 거 싸게 사는 거는 그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우리 세코 이게 권한이 있으신 분한테 한번 네. 여쭤봐서 네.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좀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네. 좀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매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공동구매라 그러죠? 공동구매. 공동구매. 공동구매 형식으로 이렇게 판매도 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제가 추진을 하고 싶은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건의를 해볼게요. 저건 나중에 한번 방송 끝나가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이거 그대로 방송 나갑니다. 일단은 얘기, 근데 결과는 뭐 저도 컨펌 바꿔야 되니까 일단 얘기를.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테스트 방송이라고 그래서 막 하다가 첫 번째 테스트 방송은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본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좀 편집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알짜배기만 해서 송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테스트한 방송들은 다 그냥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방송은 자르는 거 없이 그대로 그냥 다 오픈을 할 거예요. 자르는 거 없이 그대로 다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 못 봤는데 한상 엔지니어님이 세코 제일 비싸요. 흥 했잖아요. 흥 서밋이나 CBN을 오늘 처음 들어서요. 혹시 그런 거 궁금증 가서 어떻게 아 박철호님이 박철호님이 우리 그 내 주소지하고 같은 곳에 계시는 분이거든. 아 아저씨 아직 집이 광명인데. 그 근처에 같이 계시는 분인데 네네. 공장은 시흥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을 한번 못 봤지만 굉장히 좀 잘 아시는 분인데 아 공구집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서멧이나 CBN은 서멧은 그냥 서멧 달라 그러면 되거든요. 그렇죠. CBN도 CBN 달라 그러면 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DNMG 120408 아니 120404 서멧 주세요. 그러면 돼요. 네네. 근데 CBN도 마찬가지인가요? CBN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그런 식으로? 네네. 그냥 이게 지금 어차피 같은 홀더에서 제조만 바꿔 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건 있어요. CBN 같은 경우는 센터에 홀이 있는 거는 그냥 CBN, CNG 그냥 DNG 바꿔 끼면 되는데 네. 통 CBN 같은 경우는 센터에 홀이 없어가지고 홀더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CBN도 보면은 통짜가 있고 끝부분에 일반 초경으로 만들어 놓고 끝부분에 팁만 용접한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CBN 달라 그러면은 주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수장님 안녕하세요. 비싸지만 팔로우업은 좋더라고요. 팔로우업이 뭐야? 팔로우업을 뭐라 그래요? 뭐 후 나중에 결과를 하는 건지 팔로우 이건 잘 모르겠네요. 어떤 의미인지는 잘 한성희 엔지님 CBN은 열처리 연상용으로 쓰신답니다. CBN을 아, CBN, 나도 그거 좀 써봐야겠다. 저는 열처리 연삭도 전부 다 서멧으로 네.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CBN. CBN은 고경도, 경도가 높은 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주철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주철 연삭이나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고. 혹시 그러면 CBN이 SKD11 열처리된 것도 깎을 수가 있나요? 정상을? 열처리 높게 올라가면 CBN 써야 돼요. 아 그래요? 초경이 안 돼. 초경으로 커버할 수 없는 더 단단한 부분에서 CBN으로 바꿔 끼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김비선 실세님 배경음악 끄세요 그랬는데 배경음악 안 틀어져 있는데 아까 지나간 부분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윈더폴님 세코도 인디아랑 스웨덴 두 라인이 있대. 맞아요? 인디아랑 스웨덴?
인도에서도 아. 만들고 스웨덴에서 만들고. 아 네. 그러면 그럼 세코는 어느 나라에서 산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에서 사죠. 스웨덴에서 샀는데 스웨덴에도 회사 제작사가 있고 네네. 인도에도 제작사가 있고 네네. 그럼 두 군데만 있는 거예요? 제작사가? 네, 전 세계 다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만 해도 한국에는 스페셜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니모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만들고 아. 트롤더도 프랑스에서 만들고 인서트는 뭐 스웨덴에서도 만들고 뭐 인도에서도 만들고 왜냐면은 그룹이잖아요. 기업 집단이잖아요. 아. 네. 자동차 회사도 우리나라 회사들도 보면은 한국 회사지만은 뭐 멕시코에 공장 있고 뭐 어디 공장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윈터펄님 여러 각국에 다 있대요. 쉽고 인디아 뭐 인도하고 스웨덴만 있는 거 아니네. 아 이 양반도 허당이네. 허당. 빠 실력자인 줄 알았더니 뭐 허당이네. 뭐 인도 뭐 스웨덴 두 나라만 있다며 다 있다는데. 근데 인도랑 스웨덴이 주력이긴 하죠. 네. 자, 그다음에 가공하자님. 샌드백이 더 비싸요. 이 샌드백이 다 비싼 다 알지. 샌드백이 엄청 비싸잖아. 근데 이게 아까 초기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세코도 보니까 샌드백 계열인 거야. 샌드백 밑으로 이게 공구 만드는 회사가 네 군데가 있더라고. 나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거 네 군데가 있대. 그 중에 한 군데가 세컨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세컨 때리면 난리 난데. 아까 그거. 그래. 행사 하면은. 아니, 어쩔 수 없지. 아, 윈터펄님 혹시 세컨 때리지 마는 거 아니야? 저는 본 닉네임이 아니라서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알게? 이거. 근데 아까 다른 회사 인서트도 추천해 주시던데. 뭐 당신은 안 그러나? 에? 당신은 안 그러나? 아 저는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진 않거든요. 자 일단은 뭐냐면 대리점 난리 나겠죠. 어차피 싸게. 그런데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우리는 좀 더 저렴하게 한번 이렇게 공급을 해보자고 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예, 불가학령님, 샌드백이 더 비쌈. 정수장님, 세컨은 대리점들도 있고, 공구하기 힘들 텐데요. 오, 아, 그렇구나. 공구하기 힘들 텐데요. 일단 그러면 만약에, 물론 이제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같이 이제, 뭐 인원수 구독자가 한 4천 5천도 안 되는 유튜버가 그런 걸 함부로 하기에는 거론하기에는 좀 이제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죠. 혹시 알아 이게 또 세코가 또 입장에서 야 한번 치고받니 한번 지원해 주자 해가지고 또 저렴하게 또 주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저렴하게 또 사는 거고 그 덕에 또 구독자 늘어가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덕에 구독자 늘어가면 나도 좋은 거고 싸게 사면 여러분들도 좋으신 거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한 공구들은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 강정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범용으로 사용한다는 CNMG, DNMG, 그 다음에 CCMT보다는 VBMT, 네, 뭐. VBMT 이 정도 흔하게 쓰는 것들은 좀 해서 좀 저렴하게라도 저 같은 그런 거 있어요. 방송에서 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그 파랑이라 그래서 파랑이요? 아니야 파랑이라 그래서 네. 그 양계장에서 네. 달걀 깨진 것들 나와요. 아 삐품 얘기하시는 거구나. 네. 그렇지 유시가물로 삐품. 네. 근데 난 좀 원색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면 좀 이제 약간 이제 흠집 있는 것들 상품화하기에는 힘든 이런 이런 계란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대형 식당에 대량으로 한 번에 바로 쓰는 데는 밀어주거든. 아 그게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네. 공구는 아마 그런 거 안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뭐 할 수도 있지. 뭐 확인은 해봐야겠지만은. 근데 요즘 그게 있대요. 요즘 그 아까 얘기하셨죠. 텅스텐 기반으로 네. 네.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몇 년? 7년? 아, 그게 40년에서 70년 정도로. 아까, 아니, 무슨 말이냐면, 네.
인서트, 요새 페인서트 가져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저번에 사기를 치려다가 진짜 내가 오늘 알았어. 오늘 알았어. 우리는 고철 이제 500원, 550원에 나가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 나갔는데 이제 페인서트를 가져가시고 간다고 한 분이 와 12,000원을 준다는 거야. 키로당 우리 집에 이게 꽤 있는데 12,000원 준다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는 그거 이제 그 CNNG 염라를 사용하려고 이제 안 팔고 안 버리고 놔두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그 의뢰가 온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그 청철이님한테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나도 잘했대 안 팔기를. 그 이유가 뭐예요?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왜 그게 비싸지는 거? 왜 그걸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거는 초경은 가루로 분쇄해가지고 네. 다시 초경 공구로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폐초경을 수거하는 용도 중에 또 하나는 그 중에서 상태 좋은 곡을 골라가지고 다시 쓰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상용만 샀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애들은 황상용으로 또 써버릴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근데 물론 그거는 사놓고 이게 쓸만한 거다 아니다라는 거 골라낼 줄이 있는 안목이 좀 필요하긴 하죠. 아... 그래서 이거를 키로 단위로 중고 인서트로 다시 쓰시라고 그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파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초경을 분쇄해 가지고 다시 그 자원 재활용을 원자재를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코도 그거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즘 거래되는 페인서트 가격이 키로당 얼마나 하죠? 그거는 사는 데마다 다르죠. 대략 뭐 얼마 정도? 세코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중반 정도. 2만 원 중반 정도? 네, 초중반. 와. 2만 원 초중반이래. 깜빡했으면 나 사기당할 뻔했어. 자, 세코 인디아는 볼륨 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인디아 생산이라고 무조건 저렴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양성민님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 주셨고요. CBN 가공화자님 CBN 그라인드급이라 CNGA. 네. 아. CNMG가 아니라. 왜냐면은 저거 뭐 CBN 같은 경우는 연마로. 제작할 때 연마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난다요 난다요 난다요님 난다요님 침탄 열처리 시에 열처리층 이상의 절임량 가공할 땐 CBN 쓰면 돈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절임량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또 공유 난다요 난다요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이래 어딨어 윈터폴님 난다연님 배워라 난다연님 이렇게 딱 해서 영상 올라갈 때 방송할 때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셔야지 말이야 혼자만 알고 있고 말이야 그럼 돼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양생님 포텐셜 많으면 해드리겠습니다. 포텐셜 많으면 해드린단 말이 뭔 말이야? 저거 그 공구나 이쪽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저 네. 하시는 분이거든요. 또 세코. 아 양승민 님이? 네네네. 아시는 분이세요? 저희 직원, 저희 세코 직원이에요. 아 양승민 님은 세코 직원이시래요. 자, 그래서 네. 아까 그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따 방송 끝나고 나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아니야. 여러분 깔 준비하세요. 세상에. 양성민님 빼고 나머지 분들 깔 준비하세요. 우리 이거 안 되면 한번 까보자고. 자, 윈터펄님 다시 한번 의견 주셨는데요. CNMG B코너는 스페셜 홀더만 있으면 황삭으로 쓰기도 하죠. 이게 스페셜 홀더라고 하면 옆면 쓰는 홀더죠. 그렇죠. 잡고 있는 거 맞죠? 네. 옆면 쓰는 거. 네, 그 반대쪽 와... 코너 쓰는 거 그거네. 저 그거 엄청 요긴하게 쓰거든요. 이게 단면 내릴 때, 외경 막 걷어낼 때. 외경 칠 때. 이거 제가 그 전에는. 아, 단면 칠 때, 네. 그쵸. 그 전에는 인서트를 그냥 모아지면 한 4, 5kg 되면 그냥 내가 그랬어요. 계속. 아이씨. 이게 손을 자동으로 인식을 그래. 해가지고.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하면 이 손 이게 자꾸 따라온다고 이거 지금.
그나마 어저께 우리 철이님께서 오셔가지고 잡아주신 거야, 이거를. 어? 전에는 이거를 진짜 죄송합니다. 좀 어지러울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막 맞췄었거든, 혼자서. 근데 지금은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아직은 숙달이 안 돼서 우리 철이님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싹 클로즈업 해주고 제가 또 단독샷 잡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투샷 갈 때는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나마 어저께 우리 차례님께서 오셔가지고 잡아주셨던 거고 자 몽쉘님 네 오늘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유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알고 있어요 단독방에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항상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이제 문제 해결이 빨라지는 자 네. 효과적인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화면 가린 거를 치우고 제 요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지금도 여기 지금 대화창도 그렇고 아니면 무슨 가공 카페라든지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네.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어떤 소재를 가공하는데 CNMG를 넣는데 안 돼요. DNMG를 넣는데 안 돼요. 뭐 이런 아니면은 어떤 회사 제품 그냥 회사 이름만 대고 이걸 넣는데 안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처럼 이 화면도 나중에 따로 잡아서 세팅을 해놔야겠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하나 해놓는 게 네네 글자를 가리지는 않을지 않을라나 모르겠네 자, 네. 또 가려지면 또 옮기면 되고. 지금 네. 그 채팅창 때문에 여기 지금 자료 사이드 또 가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채팅창을 잠깐만 얘를. 그래도 뭐, 네. 아니야. 우리가 보는 채팅창은. 아, 됐어, 그냥 봐. 네, 그냥 오시죠. 그냥, 네. 그냥 설 어차피 말로 다 풀 네. 거니까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은 내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대답도 구체적이고 좀 더 맞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질문이 두루뭉실할수록 내가 받는 대답도 두루뭉실해지죠. 아니면은 뭔가 상황 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질문할 땐 대답 자체가 아예 잘못된 대답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지금 자료 준비한 내용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할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공이 이루어지는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은 맨 위에 이제 그림의 맨 위를 보시면은 가공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절삭 공구가 있고 절삭 조건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가공의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큰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공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가공 종류 첫 번째로 뭐 밀링 터닝 뭐 드릴 어떤 홈 가공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가공물 소재, 피삭제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S45C를 가공할 거다, 순철을 가공할 거다. 그리고 가공물의 형상은 뭐 일반 선반처럼 그냥 원통을 가공할 것이다, 홈을 낼 것이다, 아니면은 가공하려는데 소재에 단속 형상이 나 있다, 이런 이제 가공의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공 어플리케이션은 뭐냐? 무엇을 가공할 것인가의 문제. 아니면은 제가 무엇을 가공하고 있었는데 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단순화시켜서 ISO 어플리케이션으로 P10, P20, 뭐 P15, P25, P35 요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로는 절삭 공구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뭐냐면은 가공 어플리케이션 내가 뭘 가공할지를 알면은 어떻게 가공할지를 생각하면은 그거에 맞는 어떤 공구로 가공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순서겠죠. 일반적으로 공구를 선택했을 때 보면은 일단은 가공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뭘 가공할지는 저희는 이제 수주를 받는 거니까는 그거는 저가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의 고객이 저희한테 의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은 사단이 입장에서도 이제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 공구를 써야겠구나 하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딱 생각나시는 공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절삭 공구고 그래서 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제가 네. 이제 질문을 할게요. 자, 제가 질문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네네. 여기 위에 무엇을 가공할 것인가, 무엇으로 가공할 것인가는 네. 제가 의뢰를 하는 거고, 네네.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는 네.
이제 제조사에서 저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저 선반인데요. S45시고요. 가공물 형상은 네. 연속이에요. 네. 자, 여기에서 의문이 연속하고 단속의 네. 정의가 뭐예요? 연속 가공은 선반 가공 그 단속이라는 말을 네. 들으면은 또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근데 연속은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네. 그냥 연속되니까. 네. 근데 선반 가공 일반 선반 가공을 보시게 되면은 소재가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에서 예. 인서트가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런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가공을 하고 나면 줄 모양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예. 끊기지 않고 그러니까 연속 가공인데 아. 단속 가공은 그냥 그거의 반대예요. 가공하다가 중간중간에 끊겨요. 아. 대표적인 걸로는 밀링이 있어요. 밀링? 네. 왜냐면은 밀링은 소재가 있고 커터가 이렇게 돌면서 들어가면 한 날이 들어갔다가 소재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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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밀링 커터는 소재를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아~ 날 한 날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공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가 되기 때문에 연속 단속 가공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연속 가공은 계속 열을 받게 돼 있고 근데 단속 가공은 인선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계속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가공에 벌어지는 현상이 특성이 달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 선반으로 보자면 네네. 선반으로 보자면 연속 가공은 연속을 설명하기 전에 단속은 네네. 우리가 쪼를 깎는 거야. 선반으로 보자면 쪼를 깎는 거, 텅텅텅텅텅텅 하면서 치는 거, 그 다음에 주물 가공하는 거. 주물이라 그래서 이게 뭐 연속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주물은 형태가 있는 거다 보니까 가공 시에 탁탁탁 친단 말이에요. 네네. 이걸 단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단속이 특성이 있죠. 왜냐면은 네. 소재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네. 그 다음에 만약 여기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 단속이라고, 연속을 이야기하기 전에 소재가 좀 그 외경의 표피가 좀 거칠어. 네. 거칠어가지고 표피를 한번 깎아내고 이제 본 가공을 들어가려고 할 때 표피를 깎아낼 때 좀 이게 불규칙하게 약간 가공이 되잖아요. 불규칙하게 가공된다라고 하면 일단 어느 정도의 단속의 특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단속은 그죠? 그죠? 네. 이게 단속인 거야. 네네. 그 다음에 연속은 그냥 우리가 쉬익 하고 그냥 깎아 나가는 거. 이걸 연속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헷갈렸던 게 이거였거든요. 단속 가공이에요? 연속 가공이에요? 연속 가공이냐고 물어보는데. 네. 어? 단속 가공하고 연속 가공을 어떻게 구분하지? 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질문으로 간다 그러면 뭐 저 선반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45시고 얘가 좀 형태가 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단속이란 말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뭐 여기에다가 절삭 공구 무엇으로 가공할 것인가? 이거는 웬만큼 아는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무엇으로 가공할 수 있는가는 질문을 할 때는 네. 내가 무엇으로 가공하고 있었다도 질문의 방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아~ 그냥 어떤 회사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거를 쓰고 있는데 안 돼요. CNN을 썼는데 안 돼요가 아니라 아~ 어떤 회사의 어떤 칩 브레이커에 어떤 제종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서트의 풀 스펙으로 요거로 쭉 다 읽어주고 나서 이걸로 하고 있었는데 돼요 안 돼요랑은 이제 천지 차이라는 거죠. 질문에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달라는 거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황삭인데 날카로운 칩 브레이크를 썼다. 예를 들어서 예, 인서트를 내가 아까 뭐 질문에서 하나를 예를 든 거지만 가공하는데 인서트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게 인서트 제종의 문제인지 칩 브레이크의 문제인지 그냥 어느 회사 거를 썼는데요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나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네네.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채널의 주축이 되는 완전 초보자들. 네네.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 채널의 취지가 그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올라오신 분들은 네네. 지금 이 순서에 맞게끔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만약에 선반으로 가공을 하는데 S45C 단속 가공을 하고 있어요. 네네. 연속 가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TNMG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를 제가 지금 절삭 조건을 뭐 S200에 피드 한 0.1 정도, 0.25 정도 주고 있는데 네네. 이게 자꾸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거를 한번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정도 경력 있는 사람들은. 네네네. 그쵸. 근데 경력이 없이 시작하신 분들은 네. 이런 게 전혀 없거든.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방법은 이제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정말 이 업에 진짜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의 조합에 의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수월하게 답을 주실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고. 힌트라도 하나 드리면은 네. 그냥 CNMG가 아니라 이 이름을 그냥 풀 이름을 다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그냥 인서트 전체 이름을 요것만 네. 이 이름 자체를 다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이 엔지니어들한테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질문이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 이름이 풀 스펙이 있는데 근데 잠깐 이게 전문인과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공구를 파는 공구상에다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도 그러면 기본적인 이런 차례님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것도 대리점마다 다르겠죠. 대리점 바이 대리점이겠죠. 직원 바이 직원일 거고. 그래. 그러면 우리 저기 막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기술자들 이분들을 교육시킬 게 아니라 대리점 점장님들을 먼저 교육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세코 대리점은 교육을 다 되세요? 하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교육을 또 이제.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항목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해 주셔야 이제 공구를 공구를 권해드릴 때 좀 수월하게 이제 네. 컨택을 해줄 수 있다라는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내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자세해야 이제 그 기술자들이, 기술 엔지니어들이 듣는 입장에서 딱 들었을 때 일반적인 포인트가 아닌 부분을 딱 캐치해가지고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상황에는 예를 들어서 칩브레이커가 문제다, 재종이 문제다, 절삭 조건이 문제다 이런 걸 잡으려면은 결국은 칩브레이커 문제를 잡아내려면 칩브레이커가 뭔지를 일단 사용하시는 칩브레이커가 뭔지를 들어야 되고 그렇죠. 재종 문제다라는 걸 잡아내려면은 사용하신 재종이 뭔지를 잡아내야 되고 절삭 조건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려면 사용하신 절삭 조건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도면 보안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네네네. 뭐 그냥 흔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네네. 자, 다음. 다음. 자. 요거는 그림을 조금 내려볼게요.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다. 이쪽으로 밀어볼까요? 네. 더 줄여야지 뭐. 좀 더 줄여볼게요. 네. 이거는 마모 양상에 따른 마모 형상 아니야? 형상? 마모 형상? 형상은 최종적으로 이제 딱 그 결과만 본 거고 마모 양상은 진행되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마모 형상에 따라서 연인의 해결책이 다르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네. 조금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좀 그 중간 과정도 조금 이제 내용에 좀 넣어보려고 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봤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마모 양상에 따라서 원인과 해결책이 다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또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서 단톡방이라든지 뭐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올라온 질문 중에 보면은 인서트가 깨졌어요. 뭐 아니면 클레임이나 뭐 이런 데 들어와도 인서트가 깨졌어요. 근데 나중에 뭐 문제 있나요? 아니, 계속하세요. 네. 지금. 아, 죄송합니다. 지금 말소리가 잘 들릴지 약간 울림이 있을 거예요. 약간의 울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배터리가 지금 다 돼가지고 일단은 마이크가 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들리나?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아, 되는 거.
들려 들려. 네네네. 그래도 깔끔한 목소리 한번 가시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흐름을 끊어버려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나마 이게 어느 어디요 이게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야. 좋죠. 이거 진짜 좋네요. 방송 자막 광고하는 것 같다. 돈 안 받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방송 장비 한번 사 오픈 한번 해야겠어요. 세상에. 마이크가 계속 갈까요? 아니요, 이대로 갑니다. 네네. 이대로 됐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딱 인서트를 달아요 해서 봤는데 깨져 있어요. 실물을 받아서 가서 방문해서 보면 깨져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가서 달아 있어요. 맞아요. 어떤 데는 갈아서 깨져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달아도 깨졌다 그러고 깨져도 깨졌다 그러고.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달아도 달았다 그러고 깨져도 달았다 그러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깨졌느냐 달았느냐 아니면 인선에 뭐가 들러붙어 있느냐 아니면 인선이 뭐 살짝 떨어져 나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원인이 다르고 그거에 따른 해결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공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사용하고 난 인서트가 어떤 형상으로 망가졌는가를 또 얘기를 할 줄 알아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화면을 잠깐만 띄워볼게요. 지금 아 지금 저거 말씀하신 거구나. 아니, 네. 일단 그쪽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찾아가지고 네네. 제가 그 사례를 좀 만들어 놓고 좀 봐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시끄럽네. 아예 확실하게 딱 대표적인 것들을 좀 이런 거라든지 자 네 자 보면 다 놔두고. 아예 대표적인 것. 자, 한번 봐볼게요. 네. 얘들은 잠깐 이제. 아유. 이건 거꾸로 드러나야겠다. 뭐가 뿌옇게 나오네요, 지금 화면이. 얘는 중국산 저렴이라. 초점은 맞는데 렌즈 뭐 묻었나? 렌즈? 뿌얘가지고. 근데 지금 손대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냥 이대로 가시죠. 아... 확대는 됐으니까요 뭐. 잠깐. 어휴. 어우 깜짝. 오 비싼 건데 씨. 이래도 뭐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네. 그래도 보이긴 보여요 지금 이거. 이 정도면 그래도 보이는 부분이에요. 좀 더 대표적인 게 없나. 이 정도만 보여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 정도만 봐도.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얘는 깨진 거예요. 그렇죠. 깨졌죠. 얘는 다른 달아진 거예요. 네네. 그죠? 이게 너무 어두운가? 핸드폰 빛을 한번 켜볼까요? 라이트를? 빛이 해도 안 들어와요. 일단은 너무 이걸 시간 오래 끌지 말고 네. 설명을 그냥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요거 밑에 네.
CMM으로 보면 조금 더 나은데. 네. 이게 지금 눈에 아, 자, 오케이. 요게 차라리 좀 더 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잘 보이네요. 이렇게 보는 게. 근데 일반인들 야, 자꾸 일반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 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이거든 저거든 그냥 마모된 거야. 다 마모된 거야, 이거는. 근데 이게 구분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안 보이실 거예요. 자, 한번 구분을 해주세요. 잠깐만요. 이것도 저희 중간에 카메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지금? 네. 카메라. 어디 갔지? 카메라 써서 비디오 캡처. 저희 지금 이거죠. 카메라. 줄여.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네. 어떤 거 집어넣으려고? 아, 저희 지금 말하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자, 그러면 얘를 네, 이렇게 보시죠. 얘들 없애버려야 나중에 네. 그래 보면 내가 볼 때는 이건 네네. 다 그냥 마모된 거야. 네네. 근데 지금 이 우리가 봤을 때 우측에 있는 거하고 좌측에 있는 거하고 네네. 발생 원인이 다르고 해결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걸 그러면? 일반적으로 깨지는 거는 이제 재종의 인성이 더 필요하거나 네. 칩브레이커가 더 튼튼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깨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충격에 의한 게 원인이라고 일단 2차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되고 자, 제 경험에 비추어 볼게요. 자, 이쪽에 지금 노란 건 코팅이 되어 있는 건데 저건 CCMT 좀 조그만 겁니다. 근데 쟤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냐면 속도는 회전 속도, 스핀들의 회전 속도는 느리면서 느리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회전 속도에 비해서 급속 이송이 빠를 때 이송이 과하게 빠를 때 타손이 됩니다. 깨졌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쪽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회전이 빨라요. 회전이 빠르고 이송 속도는 느릴 때. 그때는 얘가 열이 먹어서 저렇게 닳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가 발생 원인이 다르다 보니까 얘를 해결하는 해결책도 다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에 맞게끔 그 조건들을 낮춥니다. 혹은 빠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가공하자님께서 되게 정말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네. 이미 깨지고 난 것은 판명하기 힘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인서트가 마모가 되잖아요. 네. 마모가 돼서 쓸 만큼 썼는데 네. 그 뒤에도 그냥 계속 쓰다 보면은 네. 그러고 나서는 막 빠개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그 정도 되면 네. 소리로 듣고 알지 않나? 아, 그 알 수 있는데 네. 그냥 그거를 이제 뭐 저거 봐, 딴 데 정신 쏟고 있다가 그러고 네. 지나서 지나간 다음에 깨지고 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 기계는 네. 자동으로 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일단은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 마모 어떤 종류의 마모든지 이 마모의 특성이 그냥 계속 쓰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깨져요. 그래서 무조건 깨졌다라고 해서 이게 깨지는 게 원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 깨지고 난 현상 그 맨 끝에 본다기보다는 중간 과정에 한번 중간에 어떤 상태 어떤 종류의 마모가 진행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깨지는 거는 모든 종류의 마모의 그 제일 최종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 가공하자님이 또 좋은 말씀 하나 또 해주신 게 있어요. 네. 구성 인선으로 인한 인선 탈락 후 갈리면 마모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구성인선에 아까 얘기를 안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네. 구성인선이 인선에 이제 네. 소재가 들러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재가 들러붙은 상태에서 계속 힘을 받다 보면은 구성인선 부분이 또 떨어져 나가요. 근데 문제는 이 구성인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공구의 날을 같이 잡고 뜯어져 먹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구성인선은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원래 원인은 구성인선인데 하고 나면 치핑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까 지금 강호화자님 말씀처럼 하고 나서 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갈려버리면은 마모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간 종류의 현상은 그 중간,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규명을 할 수 있다라면은 훨씬 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되죠. 물론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노련해지고 나서는 좀 이제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런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모에 대한 원인이랑 음악이 나와서 그런가요? 아니 음악 안 나오는데? 아 도대체 무슨 채널을 보고 교육 있는... 영상 끝나자마자 음악이 나와서 말씀이 안 들리고 지금 그 전 시간으로 뭔가 타임 네 여기 음악 안 나와요. 여기 음악 안 나오는데? 뭔가 그 앞 타임으로 타임을 잘못 당겨서 보시는 거 아닐까요? 강홍화자님 죄송합니다. 이게 김비선 실세님이 저희 김PD님이시거든요. 근데 모니터링을 계속 해주시는데, 예, 카톡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카톡으로 안 해주시고. 맞아, 그래. 불가명님 또 언제 오셨대? 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흐름이 끊겼네요. 자, 그러면 구성인선 때문에 이게 갈라진 것처럼 마모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구성인선 때문에 마모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행상은 어떻게 되냐면 구성인선으로 시작했어요. 만약에 2단계에서 포착을 할 수 있으면 구성인선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구성인선이 발생한다는 걸 중간에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이걸 계속 진행시켜버리면 구성인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치핑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마모 떨어져 나가는 코팅층이 또 나가잖아요. 그 층이 계속 이제 다르면서 이렇게 마모되는 영상으로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이 지금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조금 복합적인 부분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도 자료 화면 준비해온 거는 이전에 이 모니터를 한번 보시죠. 어떤 거? 이거? 아니요, 요 화면. 모니터, 네, 여면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은 이건 지금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 기본적인 공통 원리를 좀 설명하기 위한 거고, 아까 지금 가공하자님 말씀은 되게 엄청나게 실무적인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고급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준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아주 늦으셨어요. 근데 방송 시작한 지 언젠데. 예, 양말 보고 반성하세요. 달빛정음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 달빛정음님 아이디가 굉장히 이걸 정감 있다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러지? 그 운치가 운치 있다. 운치가 있는 아이디세요. 달빛정음님. 네,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말 끊겨야 되니까 하던 일 계속 하겠습니다. 네, 기본 원칙에 일단은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아까처럼 이제 뭐 계속 이제 마모가 진행되다 보면 다른 종류의 마모가 복합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전 단계를 포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죠.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게 왜냐면 원인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모 양상들을 살펴보면은 잠깐 채팅창을 옆으로 뺄게요. 왜냐면 그림 도표를 조금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채팅창도 잠깐 가려볼까요? 이 지금 글이랑 그림이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는 네. 중요하대요. 주목. 예,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채팅창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가공하시는 분들이 가공했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얘기할 때 그냥 가공이 짧아요. 달아요.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 그냥 수명이 짧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종류의 원인이 작용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마모 양상이 진행되고 그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형상들이 있고 요런 겁니다. 그러면 이 표에 나와 있는 것만 알면 우리가 발생 원인하고 이게 조치 내용까지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죠. 이거는 지금 그 절삭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삭 조건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칩 브레이커나 재종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공구 자체를 다른 걸로 시리즈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요거는 절삭 조건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 그림에 보여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송이 높아서 발생하는 문제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송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이송이다 그러면 피드값이에요. 네. 그렇죠. 피드값이죠. 공부가 네네. 가공하면서 가는 속도. 네네네. 그리고 절삭 속도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절삭 속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종류의 문제고 아래에 있는 건 절삭 속도가 낮은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종류의 문제. 그러면 저 절삭 속도라는 거는 네. 스핀들의 회전수인가요? 아니면 RPM이 아니라 주속입니다. VC값. 오, VC값.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것도 자료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정리해서 일단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측면 마모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측면 마모 되는 게 이상적인 거다. 측면 마모로 수명이 되는, 수명이 종료되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서트들은 다른 원인으로 다른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측면 마모가 제일 이상적인 마모 형태라고 하시는데 이 측면 마모가 제일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잠시만요. 네네. 자, 측면 마모라 그러면 네네. 이거는 조금 이 연결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지금 이거 어두워가지고 아니야, 좀 밝은 색으로 좀 볼까요? 이 정도로 보이는 거야? 네네. 이 정도로? 네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현미경이 좀 실천해가지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자, 이 면 네네. 이 면을 옆면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측면. 아, 측면. 측면 마모. 네. 이 부분이 보면은 그 가공하면서 보시면 다른 사용한 인서트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검은색으로 되거나 이 부분의 코팅이 점점 벗겨져 은색으로 되거나 그 부분을 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마모가 이 측면 마모를 제일 이상적으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치핑, 파손, 부송인선 이런 마모들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은 돌발적으로 발생을 해요. 돌발적으로 돌발적이란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수명이 안정적이다라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명이 안정적이다? 네. 오래 쓴다? 안정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게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CNG 이 인서트를 썼는데 40개 나왔어. 다음 코너 썼는데 맞아, 맞아. 40개 나왔는데 불안정하다는 건 뭐예요? 40개 썼다가 20개 썼다가 30개 썼다가 10개 썼다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아, 그죠? 네. 우리는 균일한 게 좋으니까 네. 한 개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개를 보장한다 그러면 네. 100개는 쭉 나와야 되는 거거든. 네네. 네. 근데 만약에 100개 계획 잡고 가는데 네. 한 20개에서 끝나버려.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불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네. 혹시 인서트도 불량이 있나요? 인서트도 불량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로트 자체에 불량이 있거나 뭐 아니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사용하는 사람이 취급을 실수해서 불량이 나는 경우도 있고 운송 과정에서 뭐 패키지가 파손되면서 불량 그 원인 하여튼 여러 가지 제조하는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네 자 측면 마모가 가장 이상적이다 했던 부분은 그러면 중요한 거 지금 이 도표를 보고 네. 그걸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문제인데 네 그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측면 마모를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관적인 수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인서트를 썼어요. 이거 썼는데 40개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거 넣고 40개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렇죠. 근데 더 인서트를 썼어요. 다른 회사 인서트를 썼는데 30개, 40개, 50개도 나오지만은 30, 40, 50 이렇게 나온다고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몇 개라고 생각하고 써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30개 정도 이상으로는 쓰기 불안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인서트가 50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걸 계속 쓰는 사람들은 30개라고 생각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고 수명은 얘는 더 높진 않아도 평균적으로 수명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서트를 더 오래 쓸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공구값이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수명이 안정적인 공구가 비싸다라도 최종적으로 싸다고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싸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또 이런 부분이 있죠. 수명이 불안정한 것보다. 근데 측면 마모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치핑이나 파손, 구성인손 이런 것들은 내가 몇 개를 쓰다가 이게 발생하기 시작할지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아. 네. 근데 측면 마모는 10개부터 조금씩 마모가 진행되다가 20개, 30개, 40개 해서 마모가 어느 정도라는 게 이 코너, 저 코너, 이 인서트, 저 인서트 쓰면 일관성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마모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원인들을, 예를 들어서 구성인선이 발생한다. 구성인선은 수명이 몇 개째부터 발생하기 시작할지,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에 이 구성인선이 떨어져 나가서 치핑이 됐지, 마모가 됐지, 이거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수명을 우리가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른 원인, 측면, 다른 종류의 마모의 원인들을 제거해서 측면 마모가 되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거, 뭐지? 큐 맞추는 거랑 같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네.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없애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측면 마모를 센터에 놓고 네. 예를 들어서 부서짐이 치핑이나 파손이 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인선에 충격이 많이 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송을 낮추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구성인선 같은 경우는 특히 절삭 속도가 낮은 경우에 발생을 해요. 구성인선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공, 구성인선은 가공할 때 열이 적게 생기기, 구성인선 일단은 그 소재가 인선에 용접되는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가공 온, 가공 지점의 온도가 높으면은 점점 이제 덜 생기다가 안 생기는 지점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인선 같은 경우에는 절삭 속도를 높여서 개선하라는 게 해결책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면 마모 같은 경우는 상면 마모의 원인은 뭐냐면은 상면 마모는 칩이, 열 받은 칩이 인서트 상면을 때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부분을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열 받은 상태로 두드려 맞으면서 열이 계속 이제 쌓여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보시다, 이 지금 몇 개 코너 보시다 보면은 지금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현미경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이거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현미경 카메라? 아, 네네. 어두워가지고. 지금 근데 이 상면을 보면은 그 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끄트머리 요 알 부분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두워가지고. 이것도 그럼 지금 측면 마모에 해당되는 건가요? 측면 마모로 보시려면 여기가 아니라 네. 인서트를 돌려서 보셔야죠. 아. 네. 근데 일단 측면 마모는 같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측면 이게, 마모는 어차피 가공을 하다 보면은 같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상면 마모라고 할 수 있겠구나. 상면에 이제 호미파인 것처럼 칩 브레이커의 윗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네네네. 네. 아, 이게 상면 마모. 네. 이게 칩이. 칩이, 칩이 공구를 때려가지고, 인서트를 때려가지고. 가공하면서 열받은 칩이 인서트 상면을 때리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해결책은 절삭 속도를 낮춰가지고 열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좀 더 열에 강하거나 고속 가공에 강한 제종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일단은 이 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열이랑 충격의 관계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대화창을 한번 좀 열어볼게요. 또 대화창에 또 되게 좋은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 발생 몇 개 전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야 됩니다. 이분 이거는 맞아요. 이분은 되게 전문가. 문제 해결을 되게 많이 해보신. 가만 보니까 네. 오늘 전문가들이 다 오셨어요, 지금. 땅터님, 그 다음에, 윈터폴리님, 그 다음에, 가공하자님, 그 외에도 좀 다수가 몇 분 계세요.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런 현상들의 대부분 원인은 각 메이커별 칩브레이킹을 위한 가공 속도를 맞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많이, 되게 전문적인 대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되겠고. 네. 자, 요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질문을, 이거는 지금 밀링에서도 해당이 되고, 선반에서도 좀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선반에서도 이제 질문이 조금 모호하게 오는 부분도 있고, 밀링에서도 모호하게 좀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한테 또 중요한 개념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제 뭐 게시판이나 단톡방이나 이런 데 하실 때, 이 공구를 예를 들어서 RPM 엔드밀 가지고 RPM 1500을 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3000을 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질문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떤 식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공구를 생각하실 때 하나의 커터가 일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의 커터의 한 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날을?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딴 데서 설명할 때 어떤 예를 드냐면은, 한 팀이 있어요. 다섯 명, 한 팀에 어떤 팀은 여섯 명이 있고, 어떤 팀은 세 명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한 달 동안 할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한 달 동안 하면 여섯 명이 하는 팀이 똑같은 시간에 끝났어요. 그러면은, 여섯 명 팀이 한 사람당 일을 더 누가 더 많이 지쳤을까요? 3명 팀이 지쳤을까요? 6명 팀이 지쳤을까요? 3명 팀이 지치죠. 그쵸. 똑같습니다. 이거 밀링 커터에서 뭐냐면은, 한 날이 하는 일은 커터 날수가 적을수록, 날수가 적은 커터가 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밀링 커터에 대해서 조건을 얘기할 때는, 지금, 이거는 밀링 커터 부분이지만, 네. 우리가 볼 때 요드릴이나 T드릴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도 되겠는데? 아, 근데 드릴은 어차피, 두 날이거나 한 날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드릴은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이거는 패스합시다. 어차피 MCT는,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따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절삭속도 개념은 설명할게요. 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RPM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절삭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지금 위에 보면 그림에 보면은, 채팅창을 좀 옆으로 빼볼까요? 이거 지금 여기 조그만 그림을 가려가지고, 네네. 이게 뭐냐면은, 큰 드릴이 있고, 작은 드릴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계산을 주고, 머릿속에 관념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RPM이 1이라고 계산을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 1분당 한 바퀴를 돌죠. 네. 근데, 큰 놈이랑 작은 놈 중에서, 어떤 공구의 날이 일을 더 많이 했을까? 잠깐. 난 지금, 이거 확대해 놓은 이거 요거를 확대해 놓은 게 이건 줄 알았어. 다른 공구예요. 네, 네. 그냥 가져 나가세요. 네, 네. 오케이. 네, 네. 요거는 파이가 1짜리고 요건 파이가 10짜리예요. 10짜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네. 네. 그래서 RPM을 그렇게 가공하는 경우는 없지만 RPM을 1로 놨어요. 네. 1파이를 1로 돌린 거랑 네. 10파이를 1로 돌린 거랑 물론 둘은 한 바퀴를 돌았어요. 시간 똑같죠. 그렇죠. 네. RPM이라는 건 1분을 일단 기준으로 놓으니까 이동도 똑같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작은 드릴의 날이랑 큰 드릴의 날 중에서 어떤 드릴의 날이 일을 더 많이 했을까요? 아, 큰 날이 더 많이 했죠. 왜냐? 더 많이 돌았죠. 그렇죠. 이거는 좀 더 우리 일상의 예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단거리 달리기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경주를 했을 때 안쪽 트랙에서 도는 사람이랑 바깥쪽 트랙에서 도는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그럼요. 네. 바깥쪽에 있는 사람 다 앞에 있죠.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왔을 때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뛰었겠죠. 네. 안 그러면 똑같은 속도로 뛰었다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뒤쳐져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그냥 RPM이라고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한 날이 얼만큼 일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RPM을 얘기하려면 이게 몇 파인지는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좀 더 빠른 답을 얻으려면은 그걸 아예 주소값, VC값을 계산할 줄 알면은 훨씬 더 쉬워지죠. 왜냐면은 공구의 날은 어차피 얘를 두 개가 같은 소재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같은 소재에 같은 코팅을 적용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은 종류의 열을 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열을 받았다. 그러면 수명이 똑같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 이게 쉽게 말해서 아까처럼 얘기했지만은 작은 드릴이랑 큰 드릴이랑은 큰 드릴이 딱 똑같은 한 바퀴로 돌았어요. 큰 드릴이 일을 더 많이 했죠. 네. 그러면은 작은 드릴이 더 많이 달았을까요? 큰 드릴이 더 많이 달았을까요? 죄송해요. 딴 데 신경 쓰는 거. 네네네. 지금 잠깐 여기 이준호님. 이준호님 패스하지 마세요. 패스하지 마세요. 어느 부분 패스 말씀하시는 거지? 어 MCT 넘어가자고. 아 MCT 넘어가자고. 그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MCT 넘어가자 할때 지금 이 양반이 지금 패스하지 마세요 그런 거야. 오케이 저는 좋습니다. 자 선풍 모자. 좋긴 뭐가 좋아. MCT 할 건데. 오늘 이거 집에 못 가겠는데 이거. 아씨 오늘 7시, 8시, 9시, 3시간짜리인데. 와우. 4시간 하겠는데 이거. 4시간 낮출잖아 이게 짱. 자, 일단은 하여튼 네. 이준호님 안녕하시고요. 필사하지 마세요. 예, 소원 드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 주시죠. 네, 계속 쭉 넘어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 VC값이라는 거 네. 스피드, 커팅 스피드라고 얘기를 해요. VC값을 커팅 스피드? 네. 정확하게 VC가 네. 어떤 거예요? VC는 이걸 수학적으로 그냥 용어로 표시를 해준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봐. 우리가 이제 선반적으로 볼 때, 선반적으로 적용해 볼 때 스핀들의 회전수는 네. RPM. RPM이죠. 그 다음에 공구의 절삭 이송 속도는 피드라고 해요. 네. 피드라고 그래요. 근데 VC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떤 부분인 거예요? VC는 예를 들어서 소재가 이렇게 돌고 여기 네. 있어요. 인선이 네.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돌면서 이송해서 나가죠. 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네. 얘가 인선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 관념을 네. 생각해 볼 수 네. 있죠. 그러면은 이 인선이 소재의 표면을 타고 달리는 속도. 네. 그게 RPM 아닌가? RPM은 그냥 회전수예요. 회전하는 수 자체고 네. 얘는 이 표면을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 아까 그 달리기를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봤을 때 큰 거 한 바퀴 도는 거랑 작은 거 한 바퀴 도는 거랑 RPM은 똑같아요. 근데 절삭 속도가 다른 거예요. 달리는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해하시죠? 아니면은 또 다른 예로 일상생활에서 또 다른 예로 뭐가 있냐면 화장지가 있어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쓸 때 화장지 맨 처음에 크게 시작하죠. 네. 그러면은 세 칸, 예를 들어 세 칸 꺼냈어요. 그러면 화장지가 롤이 네. 반 바퀴 돌 거예요. 네. 근데 점점 쓰다 보면 화장지 조금밖에 안 남아요. 네. 그럼 세 칸 뛰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바퀴 돌겠죠. 한 바퀴 돌죠. 그렇죠. 네. 그러면 RPM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RPM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종적으로 인선이 열이 얼마나 많이 받느냐는 결국은 이가 얼마나 긴 거리를 갔느냐라는 얘기지, RPM은 물론 영향이 있죠. 근데 RPM 영향이 있으려면 그게 절삭 속도랑 같이 계산을 해서 간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완전 이해됐어요. 완전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속은 무엇보다 일단은 열이랑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절삭 속도, 그러니까는 이 VC랑 절삭 속도랑 관련된 문제는 무엇보다도 열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성인선 같은 경우에는 열을 높여줘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VC값을 높여줘야 되죠. 그러면은 그래서 해결책으로 RPM을 높이라고 하면 RPM 높이라는 얘기도 맞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RPM이 몇이요라고 얘기하면은 정확한 VC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공구의 재종이라는 거는 이 재종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재종이 있을 때 강용이랑 서스용이랑 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강에서 받는 열이랑 서스에 받는 열이랑 달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 재종이 제대로 된 조건에서 사용하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RPM을 저 VC값을 몇 줬는데요 라고 그게 올바른지 안 바른지 알려면은 사용하는 소재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전 화면처럼 네네 일단 기본 소재는 기본적인 거고 네네.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절삭 속도라든가 이송 속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급적이면 절삭 속도를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고 RPM으로 얘기하실 거면은 직경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밀링 커터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커터의 직경까지도 아는 게 좋죠. 네. 그리고
그 절삭 속도만 무조건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소재가 아까 그 처음에 맨 처음에 저희가 봤던 질문처럼 소재 직경이 너무 작아서 발생한 그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경우에 그 경우에는 직경이 중요하죠 또. 왜냐면은 왜 이 절삭 속도를 사용해서 너무 낮은데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파이가 너무 크거나 파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절삭 속도를 원래 권장하는 절삭 속도로 못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죠. 그냥 그래서 그냥 절삭 속도만 얘기하면은 그런 경우에서 절삭 속도만 얘기하면은 우리 같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시평선 높이세요 왜 이걸로 쓰세요 하는데 파이가 문제가 있어요 라는 그래. 얘기를 이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래. 저 절삭 속도 얘기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파이랑 RPM이랑 파이를 같이 얘기해 주거나 RPM이랑 저 파이랑 절삭 속도 같이 얘기해 주거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이준우님께서 철인님 설명 아주 참 쉽게 잘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혹시 철인님 가공도 하세요? 직접 가공은 저는 하진 않고 다만 이제 저거 봐 세코에서 네. 그 손으로 이제 매뉴얼 돌리는 거는 같이 배워본 적은 있죠. 아. 그냥 그 정도고. 미터 범인 1분에 몇 미터를 가느냐. 이 부분이고 다음 사항. 네 이제 날당 이송 이제 옆에 이제 그 글씨를 보시면은 같은 한 바퀴로 같은 거리를 가도 어떤 쪽 날이 일을 더 많이 했을까 이게 날당 이송의 개념이에요. 아까처럼 이제 한 팀이 6명이 있는 팀이 있고 3명이 있는 팀이 있을 때 같은 일을 한 달 동안 하라고 줬을 때 누가 먼저 지쳐서 떨어져 나갈 것이냐. 그러면 3명이 있는 팀이 더 빨리 지쳐버리게 된다. 그 얘기고 그 또 저거는 그 다른 이제 한 팀을 저가 한 팀을 어떤 개념으로 쓰냐면은 런아웃을 설명하는 개념으로도 쓰거든요. 뭐냐면은 이 런아웃이라는 개념이 되게 웃긴 게 밀링커터의 런아웃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한 날이 더 나가고 한 날이 더 들어가 있고 또 그런 개념을 이제 런아웃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은 그쵸. 한 팀에 6명이 있을 때 누구는 띵까띵까 놀고 맞아요. 누구는 이제 되게 열심히 일하고 그런 팀이 있어요. 네. 어떤 팀은 다 공평하게 일해요. 그러면 어떤 팀이 더 빨리 지치느냐? 같은 일을 공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로 만들어진 팀이 더 오래 가는 거고, 그렇죠. 노는 사람 있고, 일하는 사람 있고, 그런 팀은 이제 일을 열심히 혼자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나가버린다, 이제. 그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지치기 전에, 네 분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거야, 네 분 일어나가지고. 그게 런아웃의 개념이라고 보면 딱 맞거든요. 아, 런아웃의. 커터의 런아웃, 밀링 커터의 런아웃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또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네네. 지금 이게 지금 날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날의 끝점들은 네네. 이 커터의 중심으로부터 다 똑같나요? 완전히 정확하진 않은데 네. 왜냐면은 공차란 게 있잖아요. 그게 런아웃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든 커터라면은 예. 일정한 공차를 주고 공차 안에 들어오게 만들자. 그러니까는. 근데 이거는 네. 공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차가 없는 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아, 그걸 만들어야지. 아니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어떤 의뢰를 받았으면은 뭐 황봉을 가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거하고 다르지. 이거는 기계 만드는 기계인데. 아, 그러니까. 공차 정도는 이거는 저 더 타이트한 요구사항을 받기는 맞죠. 그거 근데 다만 뭐냐면은 이 밀링 인서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프레스로 만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소결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소결을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공통성은 있지만은 네. 결국은 소결을 하는 것끼리도 오차가 나다 보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트롤더가 있어요. 네. 트롤더가 있고 밀링 커터가 붙어요. 네. 밀링 커터에 또 인서트가 붙어요. 그러면 네. 트롤 일단 주축에 런아웃이 그쵸, 있고 그쵸. 트롤더에 런아웃이 그쵸. 있고 커터에 런아웃이 네. 있고 인서트에 런아웃이 있고 빼내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적 네. 되다 보면은 어차피 어느 정도의 이제 네. 문제가 그 데비에이션이 생기게 되지만은 이제 오차가 생기게 되지만은 그거를 최소화해 줄수록 커터가 수명이 더 좋은 게 맞죠. 그래서 아까 지금 드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생크를 이제 네. 잡아가지고 고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게 그거예요. 런아웃을 잡아주기 위해서. 왜냐면은, 균일하게, 일을 균일하게 나눠줘야 전체 팀이 잘 돌아간다. 자, 공구밥님 안녕하십니까. 런아웃 비유 좋네요. 공차 없으면 불량률 높아서 가격이 엄청 비싸져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커터에 런아웃이 정도가 조금 차이 나는 것에 따라서 공구 수명이 팍팍팍팍 떨어집니다. 제가 그 말을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이번에 알리에서 50mm 유드릴, T드릴 샀어요. 네.
근데 T드릴 자체는 당연히 이게 위치가 달라요. 네. 한쪽은 바깥쪽, 한쪽은 아, 그렇죠. 안쪽을 네네. 잡아야 되다 보니까. 인서트 드릴이죠. 네. 근데 이제 이거에다가 비유를 해보면 얘들은 여기 보이는 이 날들의 위치는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밀린 것들은요. 그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런아웃 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는 놈은 뒤지라고 놀고 일하는 놈은 뒤지라고 또 일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공구 수명은 본능이 짧아지는 거고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네. 혹시 만약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커터의 런아웃은 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얘를 이제 진짜 내가 뭐 어떤 중요한 제품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건 하고 싶어 가지고 갖고 왔단 말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공차가 1000분의 5, 네. 1000분의 4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각 개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뭐 인디게이터 찍어가면서 이 위치를 잡을 수도 있나요? 조절식 커터가 있어요. 조절식 커터가 있다고? 근데 측면날은 네. 측면날은 조절식 커터가 일단 표준품으로는 시중에서는 보기 어렵고 아. 근데 바닥날 있잖아요. 네. 표면 조도를 위해서 바닥날용 바닥날은 높낮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커터들이 있죠. 아. 근데 일반적으로 대형 커터들. 아, 카공 원장님. 제가 신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신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게 이거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공차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7개가 날이 들어있는데, 7개, 5개가 들어가 있는데, 얘들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얘들을, 예를 들어서 수동으로라도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 싶었는데, 오, 답을 얻은 것 같아. 만약에 있다 그러면 조절할 수 있다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로 공차가. 제로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사람이 그렇지. 만약에 세상에 제로로 세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미크론으로 천분의 1단위 네. 공차를 맞췄어요. 네. 그러면 그게 우리가 만 단위 공차를 맞췄을 때 10만 단위 맞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인디게이터밖에 없죠. 아니 인디게이터로 예를 들어서 10만 단위 천분 단위가 아니라 10만 단위, 100만 단위를 맞춘다고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부분까지는 어디까지가 최선인지를 가능한지를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그럼 날씨에 따라서는 그럼 직경이나 날씨가 달라도도 절삭 네. 속도나 날당 이속이 동일하면 아까 여기 말한 내용처럼 동일한 수명을 기다릴 수 있다. 이게 또 하나의 통찰을 드리려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드릴의 파이가 달라도 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만약에 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 아버지도 저거 봐 엔드밀로 가공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버지도? 아 저희 아버지는 이제 뭐 그 아크릴이나 나무나 이런 것 같으세요. 간판 쪽 하시다 보니까 금속 가공은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아 라우터기로?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 그전에는 보면 이제 그냥 이 파이 이거는 엔드밀 리버 파이니까 대강 RPM 몇 쯤이 되지 그런 식으로 하였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드릴의 파이가 다르더라도 한 날을 기준으로 VC값을 고정해 놓고 큰 드릴에 들어가는 VC값이랑 작은 드릴에 들어가는 VC값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해 놓고 놓으면은 유사한 가공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밀링 커터도 예를 들어서 100파이 커터랑 50파이 커터라고 있을 때 50파이 커터에 들어가는 그냥 RPM이 아니라 50파이 커터의 이 인서트에 들어간 VC값을 기준으로 100파이 커터에다가 똑같은 VC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절삭 조건을 잡아줬다라고 했을 때 거의 유사한 예측 가능한 공구 수명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에서 40분을 썼는데 RPM을 그대로 놓으면 수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VC값을 똑같이 넣고 큰 파일에서 작은 파일로 옮겨갔다고 했을 경우에는 비슷한 얘 40분 썼다면 얘도 40분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날당 위성도 마찬가지로 5날이나 7날이나 사용하는 커터의 날수가 달라졌을 때 5날의 커터에서 썼었지만은 이 한 날이라는 게 한 날이 이송이 몇 밀이냐 날당 이송이에요. 그러니까 커터의 분당 테이블 피드가 아니라 이 테이블 피드를 RPM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한 바퀴
테이블 피드를 RPM으로 나오면 한 바퀴 돌았을 때 간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 간 거리를 날수만큼 나눠줘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한 날이 한 바퀴 돌 때 일을 얼만큼 하냐. 그게 날당 이송입니다. 그래서 그 날당 이송을 기준으로 다시 날수를 바꿔가지고 파이를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커터의 VC 값이나 커터와 다이아미터 직경이나 날수가 달라져도 이 커터에서 얻는 수명 그대로 다른 커터로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공을 하실 때 일관적인 수명을 얻을 때 도움이 많을 겁니다. 다만 드릴 같은 경우에는 큰 파이랑 작은 파이랑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작은 파이다 보면 절삭 조건을 좀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할 게 뭐가 있을까. 아, 이거는 또 다른 주제네요. 다른 주제로 뭐 일단 다른 얘기를 먼저 하다가 다시 넘어올까요? 아니면 이걸 계속? 아니, 하던 걸 계속 하시죠. 요거를 계속 해볼까요? 다른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지금 다른 주제예요. 절삭 가공 공구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이 어떤 종류가인지. 왜냐면은 저가 세코에서 왔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을 때 아, 전 아, 여기에 대해서는 네. 방송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네네. 이거는 방송되는 내용들이 있고 다른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지금 보면은 다른 부분, 다른 방송들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공구의 형상이나 인서트의 이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아 그냥 지금 이거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있다를 볼 때 개요만 아니 지금 여기서 보면 네네네. 예를 들어 소재를 만약에 인서트를 주문을 하려고 하면 네네. 제가 세코 기준의 인서트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세코 기준의 인서트를 주문하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룡이야. 네네. 강룡 강도 소재 45C 열처리된 건데 한 33 정도 나와요. 경도가 네네. 그 정도 부분인데 뭐 사이즈는 뭐 한 100에 100 정도 되는 거. 네네. 이 정도로 가공하는데 여기서 가장 적합한 공구 인서트가 뭘까? 라고 했을 때,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세코츠 기준으로 보면, 그거는 뭐, CNMG, 뭐, 120408, 뭐, P01, P02,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은. 됩니다. 일단 말이야. 그럼 내가 P03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P0, 여기서 보면. 그러면 칩브레이커랑 재종 개념을 한번. 칩브레이커하고, 재종에 대한 표준을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네. 잠깐만 지금. 네. 몇 분이 계실려나? 30분. 와. 큰일 났다. 오늘 집에 못 간다 이거. 뭐야 이게? 이 양반들이 이게 이제 시간이 10시 한 10분 정도 되니까. 아, 조회수 500이 나왔어요. 벌써 조회수 500이야. 자,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한 시간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잠깐 또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코툴스 코리아 정철인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은 ISO 선반 외경 홀더 코드, 즉 외경 홀더 형번을 읽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선반 홀더의 ISO란 제조사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규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 규격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이름만 봐도 홀더의 주요 특성을 알 수 있고 또 인서트와 홀더가 서로 호환이 되는지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중에는 ISO 표준을 따르는 공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표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마다 코드가 다르고 변칙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도 호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밀링이나 드릴 같은 경우는 대부분 ISO 표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가 다르면 이름이 같아도 호환이 서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선반 홀더 규격은 미터법 기준의 ISO 규격과 인치법 기준의 안시 규격이 있습니다. 선반 인서트는 하나의 제품에 ISO 규격과 안시 규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서트와 달리 선반 홀더는 ISO용 선반과 안시용 선반이 별도입니다. 한국은 미터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ISO 규격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어가기에 앞서 외경 선반 홀더와 내경 선반 홀더는 여러분이 이름만 봐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외경 홀더는 생크치수에 관한 정보가 위에 그림처럼 현관 뒤쪽에 생크치수에 관한 정보가 있고 또 내경 홀더에서는 그 반대로 생크치수 정보가 현관의 앞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대시가 붙기 때문에 이제는 이름만 보시면 이것이 외경 홀더 이름인지 내경 홀더 이름인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외경 홀더의 형번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경 선반 홀더의 코드는 순서대로 클램핑, 즉 인서트 고정 방법, 인서트 형상, 홀더 각도, 인서트 측면 여유각, 절삭 방향, 생크 높이, 생크 폭, 홀더 길이, 마지막으로 인서트 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두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코드는 호환되는 인서트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빨간 네모 칸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인서트 호환 여부를 판단하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인서트 홀더의 첫 번째 코드는 클램핑 방식, 즉 인서트를 고정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인서트를 고정하는 방식에 따라 홀더가 칩을 배출하는 능력과 인서트를 고정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클램핑을 하는 방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인서트의 종류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즉, 사용하려는 인서트에 맞는 홀더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오른쪽 표에서 국제 표준은 P, M, S, C입니다. D타입은 엄밀히 말하면 국제 표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마다 코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램핑 방식이 국제 표준이라고 해서 각 제조사의 부품끼리도 다 호환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서트끼리 바꿔 끼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그 각 회사의 홀더의 부품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품은 호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D타입 클램프는 인서트 가운데 직진 홀,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홀이 있는 네거티브 인서트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클램프가 인서트를 시트 안쪽으로 눌러서 고정을 하는데 튼튼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외경 선반 가공에서 우선 추천을 합니다. 내경 선반에서는 상면의 클램프가 칩 배출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가급적은 피하는 편입니다. D타입은 국제 표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마다 코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P타입도 인서트 가운데에 직진 홀이 있는 네거티브 인서트에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홀더를 잠그면 레버가 인서트를 안쪽에서 당겨주는 타입입니다. 인서트 상면을 눌러주는 클램프가 없기 때문에 칩 배출은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칩 간섭을 가급적 피해야 하는 내경 가공에서 이제 네거티브 인서트를 사용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공 부하가 매우 강한 경우에는 인서트가 들어 올려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공 부하가 심한 황삭을 하는 경우에는 권장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S타입은 스크류 홀이 있는 포지티브 인서트에 사용합니다. 센터 스크류로 인서트를 고정하면서 상단에 클램프가 없기 때문에 칩 배출도 원활합니다. 포지티브 인서트는 거의 대부분 스크류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경 가공에 많이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C타입은 인서트 가운데 클램핑 홀, 즉 고정하는 홀이 없는 인서트에 사용합니다. 주로 통짜로 된 솔리드 PCBN 인서트가 여기에 해당되고 초경 인서트는 대부분 요즘 고정용 홀이 있기 때문에 초경 인서트에서는 옛날 인서트를 제외하고는 이 타입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서트의 상면만 위에서 눌러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M타입도 가운데 직진 홀이 있는 네거티브 인서트에 사용합니다. 인서트의 홀을 핀으로 고정하고 상면을 클램프로 고정해서 이중으로 자리를 잡아주는데 요즘은 이게 D타입 홀더로 많이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미주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서트를 교체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외경 선반 홀더의 두 번째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이 홀더에 사용하는 인서트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즉, 인서트의 첫 번째 글자랑 서로 매칭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홀더와 인서트의 호환성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 형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서트 코드 교육 영상에서 자세히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 해당 동영상은 옆에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경선만 홀더의 세 번째 코드는 홀더의 각도를 나타냅니다. 홀더 각도뿐만 아니라 생크에 오프셋이 있는지 아니면 이송 방향이 공작물의 축 방향인지 아니면 공작물의 반경 방향인지를 나타내는데 간단히 말해서 홀더 각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위에 네 종류입니다. 특히 L타입은 축방향과 반경방향 모두 5도의 여유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C인서트, W인서트, 즉 CNMG, CCMT, WNMG에 내경, 외경 상관없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93도인 J타입은 외경에서 D인서트, T인서트, V인서트, 즉 DNMG, TNMG, VNMG, 뭐 DCMT, TCMT, VBMT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U타입도 J타입과 같이 93도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J타입은 외경 홀더에, U타입은 내경 고리 홀더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Q타입은 언더컷을 살짝 가공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종류들은 세코툴스 카탈로그의 홀더 설명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경선만 홀더의 네 번째 코드는 사용하는 인서트의 측면 여유각을 나타냅니다. 즉 인서트의 두 번째 글자랑 서로 매치가 됩니다. 인서트 측면 여유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서트 코드 교육 영상에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옆에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경 홀더의 다섯 번째 코드는 홀더의 절삭 방향, 좌승수, 우승수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홀더가 좌승수인지 우승수인지는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인서트의 위치라고 생각해보시면 이 홀더가 좌승수 홀더인지 우승수 홀더인지 아니면 무승수 홀더인지를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외경선만 홀더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코드는 각각 생크의 높이와 폭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2020, 2525, 3232 이렇게 나타내지만 생크가 직사각형이라서 뭐 3225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경선만 홀더의 여덟 번째 코드는 홀더의 전장을 나타냅니다. 생크의 크기가 크면 아무래도 길이도 긴 편이고 또 크기가 작으면 길이도 일반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H는 100, K는 125, M은 150, P는 170, S는 200 이런 걸 뜻합니다. 외경 선반 홀더의 맨 마지막 코드는 사용하는 인서트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즉, 인서트의 다섯 번째 코드랑 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경 선반 홀더의 두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 코드는 인서트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코드랑 각각 매칭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왼쪽에는 홀더의 코드가 있고 오른쪽에는 인서트 코드가 있습니다. 어떤 홀더가 어떤 인서트랑 매칭이 될까요? 제가 카운트를 하는 동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생각을 해보신 뒤에 답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3 2 1 자,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홀더와 인서트 코드의 어느 위치가 호환과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홀더와 인서트를 다루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공구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세코 대리점이나 카카오톡 세코툴스 코리아 채널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